왕지는 잘 끝났어요? 예. 너무 늦길래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. 아직 점심도 못 먹었죠? 생각 없어요. 그럼 오늘 저녁에 어머님 가게에 들릴까요? 어제 못 갔는데 가서. 혜씨. 네. 잠시만 혼자 있게 해줄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그냥 저 혼자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요. 이럴 땐 꼭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같아요. 찬바람 쌩쌩 분다고요. 미안해요. 얼어 죽기 전에 나가야겠네요. 진숙이? 아까 들어갔다 아이가. 벌써요? 아니, 서울 좀 댕겨왔겠다고 그러더라고. 집에 들어가서 옷 좀 갈아입고 가겠다고 그러던데. 서울을요? 왜요? 서울 갈 일이 하나밖에 더 있나? 핏줄이 땡기니까 가는 거겠지.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. 진숙이가 핏줄이 땡겨 서울 간다고 그랬어? 지 말이 그렇다 그거지. 아, 재범이가 엠미 말 듣자고 전화한 줄 알아? 아이고, 너희 내 목청도 참말라. 아, 통화증이니까 내 중간에 자꾸 낑겨들지 마이사. 야야, 재범아. 서울에 올라간다고? 아니 갑자기 왜? 볼 일이 있어서요. 아, 그 천사무도 없는데 자꾸 사무실 비워놓으면 어떡하려고 그래? 제 할 일 마무리해놨어요. 달리 할 일도 없는데 자리만 지키면 뭐예요? 뭐 일하는 다른 사람도 불편하기만 하지. 아, 급한 일 아니면 다음에 가. 급한 일이에요. 그게 뭔데? 아버지나 저나 서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지 않나요? 자식. 아니 죽으라고 키워놨더니 이제 애비한테 기울이긴 하고 말이야. 전 나쁜 놈이에요. 아버지 아들이란 거 버리지 못해서요. 다녀올게요. 저놈 자식. 아니 저 키를 갖다가 언제 죽이나 그래? 여보세요? 오빠. 서울 간다고? 어, 지금 나가는 길이야. 서울 가기 전에 오빠 좀 보자. 왜? 무슨 일 있어? 이정훈이? 오빠 어디 가? 서울. 서울은 왜? 그럴 일이 있어. 갔다 와, 오빠. 예, 방금 경호 나갔어? 어. 아, 조금만 기다리지. 왜? 오빠한테 무슨 볼일 있어? 아니, 네 아빠가 요새 식사를 하도 못해서 그냥 김밥을 좀 샀거든. 극장에 나가는 길이면 좀 갖다주라고 하랬더니 그냥 가버리네. 오빠 서울 간다고 가던데. 서울? 왜? 내가 방금 오빠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. 그랬더니? 뭐? 그럴 일이 있대. 그럴 일이 뭔데? 아, 그야 나도 모르지. 엄마, 이 김밥 그냥 우리가 먹으면 안 돼? 안 돼, 얘. 아, 나도 배고프단 말이야. 조금만 먹자, 어? 안 돼, 글쎄. 얘, 너 정 먹고 싶으면은 너 이거 아빠한테 갖다 드리고 너 같이 먹든지. 네가 좀 다녀와라. 아, 싫어. 나 숙제해야 돼. 네가 언제부터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래. 좀 갔다 와. 할 얘기가 뭔데? 그 전에 오빠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. 말해, 뭔데? 너 정말 여기 떠날 생각이니? 어?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. 여길 떠나서 서울 간다 그랬다면서. 그럴 생각이야. 왜? 여기 있기가 힘들어서? 왜 그렇게 힘들어?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품게 될까 봐. 그게 뭔데? 미워하고 원망하고
그런 거. 다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. 그래서 나중에 내 마음이 편해졌을 때 그때 다시 올게.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없어. 진수가, 너 정말 아버지가 너의 친부모님 재산을 가로챘다고 생각하니? 그건 갑자기 왜 물어? 대답해봐. 아버지가 정말 그랬다고 생각해? 그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. 괜찮으니까 말해봐. 너 정말 그렇게 믿고 여길 떠나려는 거야? 그래. 그렇다고 대답하기 싫지만 사실이 그래. 나 아버지한테 실망했고 배신감까지 들어.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그게 다 내 친부모한테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는 게, 내 친부모님 재산을 가로챈 것보다 그동안 아버지가 날 거짓으로 대했다는 게 그게 더 용서가 안 돼. 진수가. 그래. 믿어지지 않아. 믿고 싶지 않아. 하지만 사실이잖아. 이젠 바꿀 수 없는 사실이잖아. 그렇지 않아. 뭐? 네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야. 그게 또 무슨 말이야? 사실이 아니라니. 너한테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임춘삼이야. 그게 무슨 말이야? 너의 친부모님 재산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임경호 씨 아버지 임춘삼, 그 사람이라고.